안녕하세요. 큐잉 깜냥입니다. 이포스 제나이저 게임제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나이저 이름을 사용하는 게이밍 헤드셋은 마이크 외형이 유사합니다. 같다고 봐도 무방하죠.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마이크로 시작한 기업답게 훌륭한 품질을 선사하죠. 이 제품은 3.5mm 아날로그 연결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이크와 관련한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순수 성능이 중요한데요.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걸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녹음 품질이 좋습니다. 고음역대가 살짝 강조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음역대 밸런스가 훌륭하게 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고음역이 살짝 강조된 덕분에 더더욱 선명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주변 음과 목소리를 구분하는 성능 또한 좋습니다. 역시 마이크를 오래도록 제조한 기업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더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싶다면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사운드 카드와 함께 사용하거나 엔비디아 RTX 보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